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불허전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문자다, 문자 쓴다 하는 문자를 하면 문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명불허전 임영웅, 부산 앙코르 콘서트 전석 매진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대략 아시겠죠? 또, 뮤지컬 시카고 역시 명불허전의 무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명불허전 우리가 대략 보면 아 그럼 그렇지 역시 그래 하는 인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쓰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따져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명은 이런 명이에요. 불은 아니 불, 허는 비허 비어 있다. 그리고 전은 전할 전이다. 명이 이름이 허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이,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냥 괜히 그렇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무슨 글자를 살펴보면, 이런 명은 전역석의 입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만, 쉽게 보면, 저녁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입으로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런 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안이불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이다. 또는 꽃의 시방의 모양이다. 또는 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빌허는 이것은 호랑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호피를 뜻하는 글자다. 여기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어진 사람 이름을 넣으면 호랑이 호자가 되죠? 네. 호에다가 이 글자가 있습니다. 언덕구자다. 언덕구자는 보통 보면 이렇게 쓰죠? 이것이 언덕구다. 또는 우부방을 넣어서도 이제 언덕구다. 이렇게 쓰죠? 이것이 언덕구의 옛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비어 있다는 뜻인가? 네,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가 떴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므로 언덕에 아무 동물들도 나 없이 사라져버리고 비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것이, 구덩이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새긴다. 네, 전알전자는 오로지 전이에요. 그렇죠? 오로지 전. 물레를 오로지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는 것을 얘기한다. 네, 여기에서, 이것은 또 다시 얘기하면 어떤 윗부분은 둥그런 짐의 모양이다. 예. 손으로 짐을 들고 사람이 옮긴다.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글자 해석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듣고 넘어가셔야지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글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래 것은 잘 몰라도 됩니다. 요 위에 부분 글자 모양과 훈 그리고 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전을 보니 명불허전은 명성이 이름이 그렇죠. 헛되이는 헛되이 퍼진 거 전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름이 괜히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름이 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고구려 사람의 활 쏘는 법은 놀랍다더니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렇구나. 명불허전이다. 그러한 소문이 그러한 명성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고 이런 값을 한다. 이런 값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널리 알려진 명성이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실제로 인정되었을 때 쓰는 것이다. 자, 이름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보니 알맹이가 없어. 실력이 없어. 그것은 아니죠. 이름이 높은데 실제로 보니 실력이 같이 따라져 있더라. 네. 괜히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끔 좀 반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사실. 주로 여기에 보면 이름이랑 좀 좋은 것이다, 명예다, 명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것 또는 좋지 않은 사람, 어떤 좋지 않은 명성 또는 뭔가 큰 실패를 했다.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명불허전이다.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런 용법으로 실제로 쓴다.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는 거 않았다. 이런 값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보니 삼국지에 나온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가 아니라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나온다. 서막전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내용만 보면 제 황제께서 대소 크게 웃었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을 돌아보면서 고놈 돌아본다는 뜻이죠. 말씀하시기를 왈 명불허전이라. 명불허전이로다. 아, 그 이름이 이런 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괜히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막 여기에 나온다. 그리고 막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예전에 책에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헛자를 한번 보면 비어 있다는 뜻의 빌허예요. 그렇죠? 허공이다. 네, 허공. 허탄하다. 네, 탄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네, 탄생한다 할때 쓰는 것인데 거짓이다. 허무하다. 또는 허실이다. 허와 실, 가짜와 진짜, 막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흑토를 붙이면 언더허입니다. 언더. 폐허, 그렇죠. 폐허. 뭔가 예전에 아주 화려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쓰러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진 막 그런 것을 폐허라고 한다. 은허라고 했죠. 예. 중국의 한자에 갑골문이 이렇게 대량 발견된 옛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것의 도읍지가 은허다. 왜냐하면 이미 은나라가 지나가고 폐허가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은허 할때 쓰는 허자가 흑토의 빌허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불허전, 명성이 이름이 괜히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